가인트 적어봅시다.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갈 때. 이거 나누어 보면 x 제곱에 sin x, x분의 1, x4승의 fx. 얘가 5로 가는데 얘는 어디로? 엑스 무한대 가면 한 개랑 사인이랑 1 가고 나서 x분의 1 남으면 0 가겠죠. 얘도 0으로 가겠죠. 그럼 다항식 x4로 했을 때 5로 갈 거라 그러니까 fx는 5x4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고. 그 다음에 g'x 미분하면 2x 사인 x에 x제곱에 코사인 x 더하기 3x제곱에 f'x. 자,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가요. x제곱 이거 하나씩 쪼개 볼게요. 하나씩 쪼개면 2의 x분의 sin x, 두 개는 cosine x, 두개 나누니까 3이 되고, 얘는 x제곱에, 요 미분하게 되면 20의 x의 3승 더하기 뭐뭐뭐 이렇게 되겠네. 얘 2가 되고, 얘1 되고, 얘는 그대로 3이잖아. 이 부분이 9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요 부분에서 여기 제곱에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. x5승에다가 4승에다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할 때, 요 위에 적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20의 X의 3승 더하기 3A의 X의 제곱 더하기 2B의 X 더하기 C가 여기 분자에 적히겠죠. 그런데 얘가 수렴하려 그러면 이 항들이 있으면 x가 0으로 갈때 얘랑 얘가 있으면 얘 무한대 갈거 아니야. 그렇지 않을까? 그래서 얘는 없어야 되겠죠. bc는 0이어야 돼. 그 다음에 여기에서 x가 제곱으로 나누면 이 부분만 극한 찾아보면 얘는 20x에 더하기 3a만 남을 텐데, 여기에서 x가 0으로 가게 되면 극한 값은 3a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체가 15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6이 나왔으니까 a가 3이 되어서 전체가 9가 되어야지만 답이 15가 되겠네요. bc는 0입니다. 그래서 얘는 0인 거고. 그 다음에 f0이 0이라고 나와 있네요. d도 0이겠죠. 그래서 fx는 5x의 4승, 3x의 3승. 그 다음에 gx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. gx는 x의 제곱에 sin x에 더하기 x의 3승에 5x의 4승. 자, 분자분모를 x3승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3승으로 나누면 얘는 5x 남고요. 얘는 더하기 3 되고, 얘 3승으로 나누면 x분의 sin x 남고, 더하기 1 되고, 5x 되고, 더하기 3 되겠죠. 얘 0으로 보내게 되면, 분모는 1에 0, 3 남아서 얘는 5가 되고,
얘는 0이 되니까 3이 남고, 그래서 극한이 5분의 3이 되겠다.